첫 번째 임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중간에 퇴임을 하면서 반쪽짜리 시장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각을 세운 다음에 자기 임기를 한번 정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쵸.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임기의 연임 정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기가 끝나면 3선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다른 행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본인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그 본인의 이그 어떤 스탠스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혼란이 되고, 시장이 그 혼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부작용들을 시민들이 고통의 지수로 겪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의도, 용산 말 그대로 보류예요. 안할 수가 없는 입지야. 100%, 1000%, 1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문제의 벽을 산을 넘고 넘고 하도 문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고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고 국가가 살고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한다는 거는 명제에 두고 언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된 부분인데,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그 현명하게 해결한다면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늦어져도 1, 2년 정도의 지연 정도밖에는 지연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서는 용산 공원이 미군 부대 이전으로 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가시적으로 뭔가가 보이죠. 또 우리가 용산을 가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용산역 앞에 보면은 디자인이 멋있게 서 있는 두개 주상복합 아파트가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있고, 또 최근에 지하 링크 만든다고 2022년까지 개장을 하겠다고 지하에다가 코엑스몰 같은 거 만들겠다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22년에 개장을 하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특정한 개발, 대형 개발 계획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개발 계획 하나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연관 계획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1호선 지하화라든지 경의중앙선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그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정경제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과 당연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있는 시점상이 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있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시장도 이 박원순 시장이 보류시켰다고 해서 시장이 가격이 빠지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 말을 보류한다라는 게안 한다라는 걸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늦어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시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스탠스와 잘못된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만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보류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건 이번 결정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하면서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손해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황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뭐 닭이 면전이야, 달걀이 면전이야? 그러니까 뭐좀 어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좀또 고집 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보이지 이런, 않는 그렇죠, 손이 들어가서. 이런 거죠. 뭐 아까도 뭐 계속 고집 좀 고만 부리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자, 여의도랑 용산 개발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냥 뭐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잘 아는데 왜저잘 모르잖아요. 조금 아는데. 제가 도시재생 홍보대사인 거 알죠? 도시재생 사업 홍보대사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아까 이제 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부산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대구와 경쟁하는 도시이고도 아니고, 울산이랑 경쟁하는 도시이고도 아니고, 용산이라는 지역이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도 아니야. 그냥 서울 안에 있는 용산이고 여의도인 거거든, 이게. 이게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을 하는 지금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가 아니라 메이드 인 서울 시대가다. 우리 뉴욕 가면 메이드 인 뉴욕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티셔츠도 팔고, 네. 그죠? 전 세계가 도시 앞에 이제 메이드 인이라는 단어를 다 붙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보다는 도시 경쟁력이 정말 중요시되는 사회거든요, 이게.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일본이라는 게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게 된 가장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루폰기 일가 긴자의 성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용 창출과 엄청난 수익이 생겼거든. 관광자면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다 얘기한 것처럼. 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개발을 늦추겠다. 닭이면 자냐 달걀이면 자냐 이 얘기를 한 게, 자, 10년 후에 개발하면 그때는 집값 안 오르나? 자, 10년 후에는 땅값이 지금부터 낮아 있을까요? 자, 10년 후에는 재건축 연안이 찬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질까? 기대감에 있어서 더 올라. 안 그래요?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네, 8천이네, 7천이네 하지만 10년 후에는 떨어지겠냐고. 그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용산이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가격은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또 떨 수 있긴 있지만 이미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용산은 이미 제대로 한 방 맞은 동네야. 언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박원순으로 바뀌면서 재개발 안 한다 그랬거든, 그 동네는. 절대로 개발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본인 입에서 다시 꺼내잖아, 개발하겠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개발할 건데 이거를 늦춘다고 시장이 안정이 되고 빨리 한다고 시장이 뭐 저거 과열되고. 과열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별 그러니까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진행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 개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네. 뭐 삼성동 개발도 있고 용동대로 지하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대도심 개발이 있잖아요. 종로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뭐 도시 개발도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뭐 도시재생 사업고 99개 지역 뭐 선정하고 했는데 제가 기사 읽어봤는데 기가 막혀 그냥.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도시재생 사업이 홍보해줬어. 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 지역들은 엄청 입지적으로 엄청난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그 용산이 개발되면서 연관돼서 파생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연관돼서 파생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용 창출이라며. 고용을 창출해야지 될 거 아니야. 아니, 개발을 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고용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창출을 해야지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내수가 산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좀 단편적인 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이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개발하면 안 된다. 내 말이 시가 안 막히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끼어 맞추는 거야. 막 계속 끼어 맞추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다, 저는.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투자를 하신 분이라든가 투자를 계획하신 분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동칠 필요도 없다. 결국 그 지역은 내성이 생겨서요.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결국 또 물건이 매물이 모자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보류니까 진행하겠죠. 근데 보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막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원래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남 뉴타운 있잖아요. 네. 지금 1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해지됐죠. 해지됐거든요. 아니 모르니까. 알아요.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아니 눈빛이 모른다는 눈빛이래서. 아니 저 지금 한남 나인원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집중을 해. 집중을 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나인원을 검토할 정도인데. 나인원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결혼 잘하면 돼. 돈 벌 생각하지 않아. 그 앞에 큐큐 대봐요. 아 여러분 공사 잘 되나 보러 온 남자들. 나인원 앞을 매일 조깅을 해요. 근데 공사 현장. 그 뭐지 어쨌거나 그 한남뉴타운 1구역이 지금 아직 확 뭐 이제 막 활성화된 건 아닌데
재개발을 다시 진행 또 하려고 지역 주민들끼리 모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개발을 다시 하려고. 뭐 유엔사 부지 또 내년에 착공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안 보여줬으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이 됐건 여의도가 됐건 간에 자체적인 지금 여의도도 팝콘 개발 계속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체적인 개발은 계속해서 돼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호재는 계속해서 발생된다.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 뭔가 그런 지역이 있죠. 꼭 용산만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몇 군데들이 있어요. 어디요? 특정 지역들이. 뭐 오세요 상담하시러. 상담비 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입금 우리는 입금 확인해야지 입금 확인해야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자꾸 상담만 받고 돈을 입금을 안 해가지고 신용을 잃었습니다 제가.